와, 진짜 분위기 엄청 좋아요. 정말. 네, 와, 정말. 진짜 45층 뷰가 정말 다른데요. 너무 좋네요. 네. 와. 진짜 전망이 끝내주는데요. 그러게요. 여기 인천, 여기가 프리미어 오크우드 인천이에요. 네. 근데 여기가 한 서울에서 별로 멀지 않대요. 와, 이게 호수인가요? 아, 호수, 여기가 센트럴, 인공으로 만든 호수예요. 그래서 네. 여기 센트럴파크. 라고 한 곳이고요. 네. 저기 보면 다리 하나 있잖아요. 저기가 네. 인천대교예요. 아. 그리고 저기 넘어가면 영정도고. 아. 어, 바다가 다 보이니까 아, 너무 기분 좋은데요. 네. 바다 속이 다 뻥 뚫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네요. 어, 여기 이렇게 하얀 어, 배가 움직이는 거 보니까 탈 수가 있는 건가 봐요. 네, 이게 지금 2인승하고 5인승이 있다는데 네. 저도 타보고 싶어요. 어, 재밌을 것 같아요. 어, 여기 묵으면서 네. 어. 가족 단위로 와서 네. 묵으면서 여기 네. 이렇게 시설도 이용하고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주방이에요. 와, 여기 어, 레지던스죠? 네, 아. 그래서 주방이 따로 있어요. 되게 잘 돼 있죠? 네. 안에 다 저것도 있더라고요. 오, 저희 주방보다 훨씬 난데요? 네, 여기 안에 조리기구가 다 있어가지고 되게 요리하기도 편해요. 여기 주방에 조리기구도 있고 해서 먼저 저기 커피포트에다 물 데워가지고 신상, 핫한 신상 라면을 일단 컵라면 형태로 한번 끓여서 먹어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 조리기구 거기다 사용해가지고 여기 인덕션 렌즈에다 열 데워서 끓여먹는 그런 다른 거를 조합해가지고 그 라면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걸 좀 가미해서 어떤 맛이 날지 그런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기대돼요. 와! 와! 네, 이게 요즘에 인기가 많은 그런 어. 컵라면인데 새로 나온 거거든요. 네. 기대되시죠? 네, 저도 기대돼요. 너무 기대돼요. 댓글 보니까 장난 아니에요, 반응이. 어, 맛있겠는데요? 네. 오늘 순우추라면하고 사천백짬뽕을 맛보시겠습니다. 저는 꼭 음식 같은 걸 사면은 영양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어요. 네. 근데 여기 보면은 어, 무엇보다 딱 눈에 띄는 게 지금 칼로리인데요. 이건 470kcal, 여기는 275kcal인데 요거는 어, 그 유탕면을 사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끓인 라면이죠. 한번 기름에 튀긴 라면, 아, 이거는 면을요? 겉면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칼로리 차이가 있어요. 네. 어, 근데 이제 맛은 둘 다 공통점이 둘 다 약간 흰 국물을 내는 요 순우추 라면은 사골 곰탕 맛이 나는 그 아. 거고, 요거는 어, 짬뽕이죠. 예. 그래서 둘 다 다 공통점은 전자레인지에다 조리를 해줘야 되는 특성이 있네요. 네. 일단 여기 뜯어가지고 어, 레시피를 한번 살펴보시면 전자레인지에서 1000W를 기준으로 했어요. 1분 40초를 데우고 네. 그리고 나서 조리하는데 별첨수프를 마지막에 넣어서 드시면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아, 이거는 전자레인지 1000W에 2분 30초네요. 아, 예. 네. 지영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면이 네. 다르네요. 네, 면이 다르죠? 네. 네, 면을 보시면 이거는 사람의 기름이 튀긴 거, 이건 겉면인 거예요. 기름이 안 튀기면 네. 그 차이인데 어쨌든 맛은 두 개 다 맛있어 보입니다. 네, 기대돼요. 순우추 라면의 면을 보시면 기타 다른 그 라면보다 얇지 네. 않아요? 굉장히 네. 얇네요. 다른 사발면보다 그래서 되게 더 면이... 쫄깃쫄깃하다는 그런 어떤 평을 받는데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넣었습니다. 백짬뽕도 넣었습니다. 백짬뽕. 네. 네. 닫아보겠습니다. 오, 그 짬뽕 냄새가 네, 벌써 나네요. 네, 굴 부추로 시원칼칼한 맛이라고 써있죠. 네, 와. 전 안 먹어봐서 너무 네, 기대돼요. 이게 특징적인 게 끓인 라면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이 알알이 들어있는 이 건더기들이 되게 커요. 어. 그래서 약간 텍스처가 달라요. 아, 씹을 때. 그렇군요. 네. 전 농심 신라면 그 스위스의 네. 그 알프스에서 아. 먹은 그 라면 맛을 잊을 아유. 수가 없어요. 알프스 가셨어요? 예. 엄청 아. 비싸게 팔더라고요. 예. 아, 그런데도 그거 안 먹고 왔으면 엄청 후회했을 것 같아요. 갔다 예, 융프라우요. 네. 네. 아, 기자님도 저도, 가셨었구나. 예, 저도 벌써 꽤 됐는데요. 한 네. 10년 된 것 같아요. 아, 갔다 온지. 그랬어요? 그때도 이미 사발면이 신라면 팔고 있었어요. 예. 근데 정말 우리가 먹는 신라면하고는 다르게 예. 이 건더기가 네. 되게 풍성하더라고요. 네. 아, 고기는 좀 다르게 보내나 보다. 네, 저는 5년 됐죠. 아. 그래서 제가 거기서 신라면을 먹어본 사람과 안 먹어본 사람과의 차이가 네. 있다. 저는 맞아요.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여행 갈 때는 해외여행 갈 때는 꼭 컵라면을 네. 하루에 한 개씩 꼭 먹을 생각하고 가져가요. 왜냐면 아, 김치가 없을 때 컵라면으로 칼칼한 아. 맛을 딱 느끼면 맞아요.
아, 그래도 그 느끼함이 다 가라앉거든요. 네, 한국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전자레인지 작동법이 지금 좀 미숙해가지고 그냥 끓는 물 조리법으로 해가지고 먹어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끓는 물 부은 다음에 4분 정도 기다리시면 되거든요. 네, 지금 4분요? 좀, 좀만 더 있어볼까요? 네. 저는 사발면 먹을 때 항상 기다리지 못하고 꼭 중간에 뚜껑 열어서 적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런 습관이 있는데 오늘은 왠지 아 이걸 안 맞춰주면은 이 맛있는 음식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은. 예. 아 진짜 근데 음식은 딱 보면은 항상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특별한 재주가 그런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건더기가 되게 풍성하네요. 그러니까요. 향기도 엄청 다 남다르죠. 예. 이 부추가 둥둥 떠 있는 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그 건더기 스프가요 이렇게 되게 커요. 그리고 되게 통통하게 살이 쪄가지고 다른 건더기 스프는 약간 좀 막 말라 비틀어진 느낌도 있는데 여기는 건더기 스프가 되게 통통해서 건더기 스프만 나중에 씹어 보시면 맛이 틀릴 거예요. 그러네요. 와. 네. 떠서 드셔보실까요? 네. 진짜 중국집 같아요. 아 시원해요. 이게 라면 같지가 않아요 맛이. 맛있나요? 하얘서 맛이 보통 좀 싱거울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안 그렇습니다. 예상했던 거는 그냥 일반적인 하얀 국물이라 그냥 좀 멀건 링링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죠? 네. 국물이 이게 면을 기름에 튀기지 않아서 국물 자체가 되게 시원한 저기 조개탕 같은 맛이에요. 굉장히 깔끔하고 거기다 청양고추의 그런 매콤한 맛이 밑에서 남아가지고 칼칼하고 전혀 김치가 없어도 다 한꺼번에 먹을 수 있을 정도. 알갱이도 크고요. 집에 가서 바로 사서 먹어야 되겠어요. 지영 기자님 때문에 맛있는 라면 알게 됐네요. 감사해요. 맛있으세요 진짜? 저도 지금 약간 감기 좀 있었는데 이거 먹으니까 너무 시원하네요. 네. 김치도 준비해 주셨는데 사실 안 먹어도 함께 식사로 너무 좋아. 맛있죠? 너무 맛있어요. 사 먹어야 되겠어요 진짜. 진짜 맛있죠? 네 진짜 맛있어요. 이것도 함께 식사로 너무 좋다고 늘 하는 평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얼청 스프는 먹을 때 넣는 건가요? 3분 정도 기다린 다음에 그리고 먹기 전에 이제 그거를 별청 스프를 넣어가지고 먹으면 돼요. 이게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게 별청 스프를 마지막에 넣는 게 포인트라는 걸 잊지 말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건 3분이네요. 네. 맛있게 이거 있네요. 네, 맛있게 이거 있죠. 이거네요. 면이 그냥 쫄깃쫄깃 탱탱하게 아직 이렇게 푹 처지지가 않고 3분 되니까 쫄깃쫄깃하게. 이제 그럼 별청 스프를 넣으면 되나요? 예, 이제 별청 스프를 한번 넣어볼게요. 네. 이렇게 별청 스프를 넣으니까 진짜 사발면이 아니라 끓여 먹는 건 것 같아요. 이제 향기도 이것도 올라오네요. 그 지난 사골 냄새가 나네요. 사골 국물. 아 맞아요. 그죠? 사골 베이스였죠 이건. 예. 보이시죠? 네. 이것도 파들이 살아났어요. 네.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이거 드세요. 네. 이거 보시면. 아 기자님은 국물부터 드시는구나. 네. 저는 국물 맛이 한번 궁금했어요. 국물 베이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저는 라면 면인데. 국물 이것도 맛있죠? 네. 사골 그 향이 다 배어 있어요. 맛있네요. 아, 예. 이건 사골 그죠? 곰탕 먹는 느낌인데요. 예, 곰탕인데요. 맛있다. 맛있어요. 아, 뭔가 좀 날카롭게 지적을 해 주고 싶었는데 먹자마자 맛있네요. 맛있네요. 근데 어르신들은 그냥 이렇게 너무 막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냥 담백한 거 좋아하시거나 칼칼한데 너무 심하게 칼칼하지 않고 적당히 드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잘 참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우리나라 프리미엄 사발면 너무 좋아요. 그냥 웬만한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맛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면이 얇아서 더 꼬들꼬들한 느낌 나죠? 네. 예전에 먹었던 그 사골곰탕면? 그거하고는 또 좀 다른데요? 그죠? 네. 그건 약간 면이 소면같이 약간 퍼지는 느낌이죠. 이거는 진짜 약간 꼬들꼬들하게 살아가지고. 네. 아, 너무 맛있어요. 아, 잘 먹었습니다. 오, 감기 뚝 떨어지겠는데요? 네. 아, 오늘 두 개 전부 다 약간 감기에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뜨끈뜨끈한 네. 느낌이 온몸에서 다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네. 기운이. 약간 좀 냉기가 있었거든요, 네. 몸에서. 근데 약간 보양식? 네.